네, 제가 원래 그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그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가 재미난 영화가 있다고 해서 보내왔길래 제가 보고 아, 참 재밌다.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됐고요. 제가 또 다음 작품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영화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동물 영화를. 그래서 이 수입을 해서 한번 경험 삼아서 이 영화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됐고요. 더빙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연출을 했는데 역시 그 더빙은 우리 저 동영군이 처음으로 목소리 더빙을 했는데 사실 NG도 별로 내지 않고 아주 그 훌륭하게 소화를 잘 내내서 우리 동영군에게 아주 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끝으로 우리 규라인의 막내는 이제 앞으로 김동영군입니다. 일단 제작 이경규 아저씨가 해서 너무 좋고, 아빠랑 계속 이렇게 영화 하니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네가 알아서 얘기해.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. 참고적으로 출연료는 동영군이 제일 비쌉니다. 사실 그 저기 옆에 이제 그 이경규 선배님 계시는데 한 3년 전이네요, 벌써. 2006년도에 이제 그 불량 아빠 클럽에서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입지가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뭐 탄탄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프로를 했는데 그때 제가 우연찮게 저희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찮게 이제 재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사실은 뭐 지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사실 뭐이 연예인 이렇게 뭐 시키고 뭐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의 끼도 있어야 되고 또 운도 있어야 되고 또 시대적인 상황도 이렇게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저희 동현이가 뭐 저는 뭐 냉정하거든요. 저한테 짐이 되면은 저는 언제든지 뭐 가차없이 이렇게 내칩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뭐 이렇게 많은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저도 뭐 성격 자체가 이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아빠가 아니고 또 저도 약간 좀 저희가 아버지 세대 아빠랑 좀 비슷해서 이렇게 자식장을 이렇게 좀 대놓고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번에도 제가 느꼈는데 저 이경규 선배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저분도 사실 이렇게 또 직선적인 성격이신데 그래도 저희 뭐 동인이 자랑을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넌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야 저렇게 저 까탈스러운 분 이렇게 눈에 들 정도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돈값을 하고 있고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본인도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요.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뭐 붕어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저희 또 부자를 또 모티브로 해서 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해서 한번 또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좀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뭐 아직까지는 모르죠. 뭐 동현이가 좀 턱이 저처럼 좀안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좀 갖춰줘야 됩니다. 뭐 얼굴도 또좀 이렇게 또 계속 또 키워야 되고 뭐 하여튼 뭐 흐뭇해요 지금 현재로는요. 예. 저 리틀 비버는 사실 그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볼수 있는 가족 영화입니다.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영화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동인군. 동물들이 연기하는 거라서 애들이 좋아할 것 같고, 애들이 만족해 할것 같아서, 오면 좋아할 것 같아요, 애들이. 그냥 마지막으로, 리틀비버 최고요! 네, 감사합니다. 이로써 기자 간담회는 마치고요.